오늘 가족끼리 태안 여행을 갑니다. 글루콤 하나 먹고 출발하려고요. 지금 한 6시 조금 넘었는데 완전 어둡네요. 지금 반 정도 왔고 여기 한감도 휴게소거든요? 근데 배고파가지고 빵 가져온 거 먹으려고요. 와, 맛있겠다. 오, 완전 크림이 까득인데요? 본트란쉐리에 여기 빵집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슈프림 진짜 맛있다. 차에서 먹으려고 이 메일에서 나온 커피를 사봤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하도 거제도 남해 막 이런데 여행 다녔더니 태안 한 180km? 200km 나오니까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와, 새로운 빵 꺼냈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무슨 이름이 뭐지? 안에 이렇게 크림치즈가 엄청 가득 들었어요. 위에 치즈랑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크림아, 우리 크림 미용했지요? 저렇게 미용만 해놓으면 저게 깍쟁이가 되냐, 얼굴이. 그치? 알마디가 됐어. 다시 이제 그 까칠해 보이는 말티가 됐어. 순둥이였는데. 그치, 크림아? 안칼 말티, 안칼 말티. 개국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양념게장하고 간장게장, 새우장도 나와요. 이렇게 세트여가지고. 그리고 개국지, 어? 크림이 뺏고. 크림아, 잉크룸씨. 개국지가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여기 전에도 왔던 곳이거든요. 근데 만족스러워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밥은 솥밥. 좀 덜 달지, 간장게장. 게장 근데 살 진짜 많은데? 살은 많은 것 같아요. 맛있네. 근데 갈국지가 맛있던 것 같아요. 국물이 되게 시원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너무 듣기 좋다. 여긴 짜지 않게 나오네, 진짜. 안 짜? 불은 또 강. 안 짠 거야, 이 정도는. 아, 그래? 난 강간한데? 불에 더 심으면 비려. 이 정도면. 개딱지, 와. 딸기 덕분에 후하네. 엄마 너무 맛있다. 이거 한입 먹어볼래? 진짜 맛있다. 게딱지 잠깐만. 이게 비벼먹을 있거든요. 미안한데 이모 주려고 했거든요. 엄마 먹는 거 봤거든요. 맛있지? 하나도 안 비려. 알이 장난 아닌데? 맛있어. 간장게장 맛있네. 게장 맛있어? 엄마 간장게장 맛있다니까 난 양념게장 먹어야겠다. 맛있다. 깊은 맛있네. 깍두기 먹는 게 더 맛있네. 맛있어? 나 새벽에 일어나서 놀러 다니는 거 딱 주색인데 이런 거는 먹으러 다니면 하네. 역시 맛있는 걸 먹여야 돼, 그치? 와, 언니 국물 미쳤다. 국물 되게 깊은 맛이야.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짜지 않고 맛있네. 맛있다? 엄마가 미리 주문하면 잘다 밥을, 그치? 응. 솥밥은 또 한참 걸리니까. 그니까. 국물이 찐이야, 완전.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메뉴가 애교동반이 있다는 게 너무. 저번에도 그랬지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우린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면 진짜 없잖아. 맨날 피자, 햄버거 거의 이렇고. 와, 살 장난 아니다, 언니.
오늘 이 안에 압박 이 스타킹을 신고 왔는데 확실히 이렇게 장시간 운전할 때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덜 붓고 덜 피곤하네. 이거 봐. 그 되게 따뜻해. 좋아, 안 붓고 좋은 것 같아. 오히려 봐봐. 여기가 너무 쫑겨가지고 여기가 부풀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어.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안 쫑겨. 아 그래? 어. 아 이거는 살 아니구나. 어 살. 이게 스타킹. 어. 이거 이제 기모 바지 입어. 저놈의 엄마 오늘 20도야. 21도. 어, 엄마 여기 허브 냄새 난다. 크림이랑 같이 올 수 있는 팜카밀레에 왔습니다. 여기도 전에 왔던 데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왔어요. 엄마랑 이모는 못 와봐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네. 짜잔. 괜찮아? 라벤더밖에 없었어. 라벤더랑 초코. 근데 초코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치? 언니랑 저는 초코고 엄마랑 이모는 라벤더. 라벤더는 색도 보라색이에요. 엄마 한번 보여주라. 이거. 어, 시원해서 되게 맛있다. 엄청 진한데요? 초코 되게 맛있다. 토요일인데도 생각보다 한적하고 엄청 좋아요. 저번에도 완전 만족스러웠는데 이번에도 너무너무너무 만족. 대만족. 엄마 여기 너무 좋지? 좋지 이모. 서울에도 이런 데 꽤 있을 텐데. 서울에는 있는 있어도 강아지랑 못 가지. 어 좋아. 나 요거 먹고 싶어 언니. 약간 크림 넣은 거 가운데 있는 거 얘? 어 그 뭐 이거 중에 하나. 이것도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짠! 짠 중독자들. 손발이 이제 잘 맞는다.
희망이 한껏 부풀어 있었죠. 5천원 식사기로 했어. 뭐 한껏은 아니야. 나는 이제 발표할 때까지 엄마한테 자, 어머니에게 잘하기로 했습니다.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커피가 너무, 너무 맛있어. 근데 커피 맛있다, 여기. 안 쉬고. 언니가 한 조각 띄우지만 안 돼. 어머, 안 튀었다. 근데 막 바삭한 느낌이 아니네? 난 바삭할 줄 알았는데. 아, 안 바삭해? 잠깐만. 눈에 띄네, 같기도. 엄마 이거 뭐, 잘 써봐. 너무 낭만이 있어요. 잘라줄까, 엄마? 오, 잘 잘리는데? 어때, 엄마? 맛있어? 이건 사실, 이 위에. 어, 맛있는가 보다, 맛있는가 보다.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지금도 얘네가 하잖아요. 귀여워. 아, 따다라따. 오늘 먹을 숙소입니다. 뭔가 작지만 딱 있을 것만 있는. 괜찮아요. 되게 깔끔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저상 침대여서 더 좋네요. 크리미도 있고 하니까. 어, 지금까지는 완전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개별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저기 바다가 보여요. 아주 저기. 저... 아, 좋다. 여기 위에 지붕도 있어가지고 비와도 아 근데 비와도 운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비와도 누나도 운치 있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아주 맘에 들어요 아침엔 어쩌면 비 오는 거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 커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일은 원래 비 온다 했거든 센스 있으셔 꼼꼼하게 화분도 있고 좋은 것 같아 맘에 들어요 숙소에 짐 놓고 나와서 지금 몽산포구인가 언니?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구경하려고 산책 나왔어요 아니 어디서 자꾸 숯불 냄새 나지 않아? 아 그래? 맞아 맞아. 꽃이 같은 것도 좀 사고 막 식종 꽃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이번에 앞자리 수가 바뀌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우리 집은 헌증 환자 말 기들. 근데 진짜 넉넉히 나왔어.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이모리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맛있는 거 진짜 많아. 너구리를 사왔다. 맞아. 이모가 너구리 좋다 그러는데 우리가 맨날 스낵면만 먹어가지고. 난 지겹다 지겨워 라면. 맨날 얘는 가라 깨나 라면 라면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다 이미 스킨했어. 고구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크리마 오케이 난리 났냐? 벌써 여길 쳐다보고 있어 이제 눈치를 챘어 자기 거 하는지 줄게 줄게 누나 통 크게 오늘 두 개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는 거 많이 있지. 그치? 차돌 된장찌개도 사왔어. 오늘 이거 아까 파도 사오는 것 같은데 안 보는데?
파는 아니었니? 파 있어, 엄마. 이거 시킬려고 먹은 거 안 보니? 이거 애플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치아바타 맞아? 치아바타인데. 응. 그렇게 질기지 않지? 어, 겉에가 되게 부드러운데? 그니까 만졌을 때는 꼭 무슨 모닝빵 같이. 감자 수제비에 무슨 뭐 사서 그래. 감자 수제비. 아이고. 먹고 죽어보자고! 응, 그림 봐. 그림아. 잉 그림 봐. 이게 기름이 떨어졌거든. 맛은 있겠다, 근데. 어, 고기에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다. 어우, 미쳐. 근데 고기 이게 다야? 아니, 흰색이야. 아, 그치? 어, 침이 넘어간다. 어, 맛있겠다. 지금 일로 와. 나 안 오실게. 지금 좋대. 냅둬, 냅둬. 좋대, 지금. 어? 지금은 내가 나랑 그러려고. 지우지? 니가 내리고 있어. 크림 입어. 니가, 크림아. 우리 크림은 고기 먹었잖아, 그치? 이제 누나가 먹을 차례야. 어때? 장난 아니지? 너무 맛있는데? 고기가 맛있다. 여기 고기 맛있어, 역시. 진짜 부드러워. 고추냉이 미쳤다. 맛있겠다. 상추를 사온 보람이 있나? 같은데? 와, 카드도 사는 거야. 이거 쓴거 같은데? 어, 늘어난다, 늘어난다. 맛있어? 소이까지 따뜻해? 잘 구운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얘를 먼저 익혀서 먹여도 되잖아. 아까 구워먹는 진짜 그런 맛? 응? 구워먹는 진짜 좋지. 그거는 베이컨, 가운데는 뭐야? 떡인가? 맛있어? 먹어봐. 오늘 드리니까 맛있어. 야, 이거. 관자, 오, 관자도 있대. 너무 맛있다. 우와. 새우, 새우. 오, 새우 맛있겠다. 베이컨 떡이랑 치즈, 떡, 치즈 이런 식으로? 그러세요. 많이 드세요. 관자 먹어봐, 나. 관자. 관자 맛있어? 엄청 쫄깃쫄깃해. 퀄리티가 괜찮네. 미쳤다. 풀벌레 소리 나지? 푸르부르 푸르부르. 소금 안 뜨거워서 겉에만 그런 거야? 어, 떡 금방 익을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지? 아, 이것도 국물이 너무 많네. 역시 된장 족밥. 어, 맛있겠다. 국물 족밥.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브라우니. 누가 봐도 브라우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 와중에? 너무 생뚱맞아, 근데. 막 떡 먹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너무 맛있어. 또 이렇게 기다리는 타임 먹으면 돼. 이게 먹고 먹으면 돼. 와. 맛이 있어. 저 빼야지. 이거 양념 있어도 그냥. 여기 맛집이네. 아, 이거 괜찮다. 그래도 맥주 한잔 안 마시고 저러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 원래 좀 원래 좀 이상하잖아, 알았는데?
빵야. 너는 술도 안 마셨잖아. 빵야. 맨정신에. 엄마는 저러고 있어. 거울이야? 아니, 마, 부모는 보시는 게 나한테? 맛있어. 맛있어, 없다고. 불쌍한 그림. 내 딸 아니야. 드디어 끓기 시작했구만. 이제 먹어도 되겠다. 괜찮아? 맛이 있어?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어. 탄 게 아니야. 양념 때문에 그냥 그슬린 거야. 진짜 맛있다, 그치? 와, 너무 잘 샀는데 여기? 와. 그림아, 잘 잤어? 우리 애기 잘 잤어요? 어제 천둥, 번개 엄청 쳤지? 근데 우리 크림이 모르고 자던데? 누나가 깼는데 넌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누나도 그렇게 준한데 누나는 바로 알았다, 크림아. 응? 푹 잤어? 우리 어딨냐? 열어봐. 칼국수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크리미가 관심을 막 가지는데. 아니야. 맛있어. 아, 아침에 칼국수 먹으면 맛있겠네. 비와가지고. 날씨가 그치?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와, 내 맥주 한 잔을 못 먹고 잤어. 지금 맥주 다 챙겼잖아. 몇 개 남았어? 어디 너무 많이 샀나 봐. 응, 세 개인가 네 개 남았을까? 맛있어. 안에 계란 들어있다. 크리마. 크리마. 응? 크리마. 아침부터 뭐든 먹어. 삼각김밥. 간다고 인사했어? 응. 아침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요거는 만두고, 이거는 바지락. 낙지 칼국수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거는 낙지 칼국수. 낙지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대박. 너무 맛있겠다. 만두 먹으러 왔어? 어때? 만두 맛있다. 맛있어. 나 국물 좋다. 와, 국물 너무 좋다. 공장 나갈 때 가자. 네.
놀러 와서 술 많이 먹고 와가지고 먹으면 속이 착 풀릴 맛인데? 와, 국물 좋다. 근데 바지랑 흙도 안 씹히고 맛있다. 칼국수 먹고 꽃지 수욕장에 잠깐 들렸어요. 오,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걷기 너무 좋은 날씨다. 오, 진짜 언니 반신욕을 하고 있어. 진짜 웃긴다. 크리마 진짜 웃긴다. 우리 크리미 바다 많이 보니까 좋아요. 진짜 귀엽게 생겼어. 아, 얘 어쩜 저러고자? 오징어랑 고구마 튀김. 게튀김도 맛있겠다. 완전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너무 시원하다. 맛있어. 왜? 아니 오늘 날씨가 딱 여기서 먹고 싶네. 구워지고 고구마? 맛있지? 태연이 고구마가 맛있나봐 진짜. 완전 고구마 먹고 가네. 꿀이야 꿀. 엄마가 여행 이번 여행에 3kg 찐 것 같아. 엄마는 진짜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가서 다시 빼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또 주말에 먹지. 근데 이번에 진짜 먹을 게 다 성공했다잉? 그러니까 다 맛있었어. 그 마지막 카페만 딱 마음에 드는. 날씨가 너무 좋다. 아, 고구마 왜 이렇게 맛있어, 언니? 완전 노래. 아니, 군고구마 완전 꿀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이 좋겠다. 뼈가 붙겠어. 스테이크를 먹어서. 언니네 기억 안 나? 막내 뭐 칼을 해도 이거 많이 줬어. 언제? 이거 말고 좀 더 큰 게. 아, 진짜? 아니야. 여기 군고구마를 팔아가지고 사봤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요? 완전 노랗죠? 진짜 태연이 군고구마 맛집이네. 고구마 맛집, 고구마 지역. 지금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오늘은 진짜 아침 먹고 아점 먹고 바로 갈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그래서 급 여기 해변가도 와서 바다도 보고 튀김도 먹고 카페도 가고 있어요. 그치 크리마? 너무 좋지?
좋다. 아, 냄새 맡는 거 봐. 앙칼마티 우리 왕자님. 짠드입니다. 짠. 대한여행 끝.